아베라TV의 왕수다 13회의 시간입니다. 원래 왕수다는 40대, 50대 아저씨들이 모여서 신변 잡기 얘기를 막 하면서 이게 재밌게 떠드는 거였는데 요번 회는 특별히 유여혜 교수님, 네, 왕수다 최초의 여성 출연자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보자. 아니, 네. 저 지금 주제를 모르고 앉았습니다. 원래 인터넷 방송의 특징이라는 게 네, 아니, 즉석, 제 주제를 현장성. 모르고 앉았다고, 제 주제를. 아,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네, 다 용서가 됩니다. 중간에 네. 도저히 못 따라가겠으면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8.15 뭐 이런. 8.15 오니까 네. 우리가 일제에 그걸로부터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한 건 아니죠. 일본의 저쪽 해방이 됐을 뿐이죠. 네. 일본이란 나라가 과연 그렇게 제국이라는 걸 갖다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격이 좀 있는가 뭐 이런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아까 했던 얘기 중에서 네. 아, 그 되게 재밌는 얘기였는데 그럼 저는 여탕으로 가나요? 남탕으로 가나요?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네. 그 뒷부분도 마저 좀 듣고 싶어요. 아, 그럼 그 얘기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이게 농반 진반으로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먼저 그럼 하고 시작을 해요. 네, 아, 그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지금 주제가 확 꺾이는 이게 또 방송의 묘미 같네요. 네, 아,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제국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에 좀 관용적인 데가 있어야 된다. 네. 다른 나라의 종교라든가 관습 이런 걸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를 여러 개를 말하자면 혼용할 수 있어야 제국주의의 자격이 있는 건데 뭐 제국주의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일본은 그런 면에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랬던 거죠. 지금 사실 얘기는 결국 우리가 제국이 될 자격이 있는가. 아, 그렇게 이제 연결한 거예요. 아니 보니까요. 네. 이쪽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주제가 들어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연결을 시켜주세요.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이제 주제를 한번 던져볼게요. 네. 자, 아까 했던 얘기와 맥락은 이어지는데요. 네, 아까 했던 얘기는 이제 시청자들이 못 들으셨으니까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반복. 이제 네. 예, 설명을 이제 네. 할게요. 세 분의 남자가 계십니다. 네. 저는 이제 여자죠. 네. 일단 성별은 다릅니다. 전 확실히 주민등록번호가 2로 시작하고 있고요.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2번으로 시작하시는 분 계세요? 아, 1번입니다. 네. 네. 1번입니다. 불가능하죠. 네. 네, 그러니까 확실하죠. 여기서 우리는 네. 확실합니다. 자, 실제 사례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기사화 되었던 사건인데요. 여자 목욕탕에 어떤 여자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아주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른 여자들도 신경을 안 쓴 거죠. 여자가 들어왔으니까. 앉아서 열심히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좀 이뻤나 봐요. 그 여자가. 그래서 주목을 네. 다 했대요. 아, 눈에 띄었군요. 네. 긴 생머리. 네. 그리고 좀 풍만한 가슴. 그런 표현 써도 돼요? 아니 이거는 뭐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아 그런가요? 네. 하여튼 아 볼륨감 있는 몸매. 그게 더 멋있는 네. 것 같아요. 하여튼 네. 뭐 입고 없고가 아주 멋있고 네. 또 하여튼 누구나 봤대요. 이뻐서. 그래서 이제 한 여자분이 옷 갈아입는 데 나와서 머리를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네. 아까 이뻤던 그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떻게 받죠? 여보세요? 네. 뭐 아니면 여보세요? 이러고 네. 봤는데 여보세요. 그렇죠. 네. 우리가 톤이 지금 다르잖아요. 아까 교수님 톤과 제 톤이 지금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네. 톤이 있어요. 여자만의 톤과 남자만의 톤. 우리가 여기서 황비한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보세요. 어떻게 봤죠? 어, 말해. 그거예요. 이게 여자들은 저음으로 확 깔리는. 네. 근데 하고 탁 찾아본 거죠. 네. 봤더니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포스가 여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목젖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염이 약간 있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분명히 완벽한 여잔데. 아까 성 전환 수술을 한 분. 이제 그까지는 아직 묻지 마세요.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범죄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목욕탕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러 들어온 거구나. 이 남자가 네. 여자처럼 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거다 싶어서 하면서 막 주인을 부른 거예요. 주인이 뛰어들어왔죠. 뛰어들어왔더니 여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목소리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경찰이 왔습니다. 네. 자,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짜잔 짠 1번으로 시작한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아직 남성. 네. 네. 근데요. 자, 왕수다. 여러분의 의견 한번 주세요. 이 사람이 가장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그런 외모를 하고 남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는 잠깐 아직 목사님 그 아직 성전환 수술 여부에서 답을 안 주셨는데 아니 그걸 떠나서 네. 외모는 지금 다 여자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목점만 빼고는 목점, 다 여자다. 수염 약간 네. 있고 그거 네. 빼고는 다 여자. 다 여자. 완벽하게. 완벽하게. 아 그럼 여탕 저는. 저도 여탕. 저도 여탕이요. 주민등록 번호 1번인데요. 자 법적으로 1번이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죠. 그럼 남자가 아니 그게 이게 아니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벌써 딱 전환 수술하고 법률상으로만 남자지 실질적으로는 여자 여보세요 했잖아요. 아, 목소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잠깐 좀 찍자를 붙이자면 네. 그분이 잘못하셨네. 1번이라면 저한테 오셔서 네. 주민등록 변경 청구를 하신 다음에 아, 2번으로 네. 바꾸고 나서 가서 했어야지. 네. 얼마나 듭니까 그런 게? 아, 또 영업하신다. 저, 네, 저는 또 뭐 무료변론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냥 오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경우는 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안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도 사실 네.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거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들의 정확한 감정이 있어야지만 또 가족들의 동의, 본인의 어떤 걸 해서 그런 경우만 성전환 수술이 그렇죠. 가능하니까 아, 불법은 아니고요. 예예.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 그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국에서 정확하게 수술을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퍼센트가 낮아요. 네. 대부분이 태국에 가서 한다는 것이죠. 그 성전환 수술이 제일 발달된 나라는 태국입니다. 네. 태국은 그 수술이 발달도 많이 됐지만은 불법적 시행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 중에서 과연 누가 합법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 합법적인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사례에서는 자 경찰이 와서 난리가 난 거죠. 혹시 몰래카메라 찍으려고 온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분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럼 내가 남탕에 가면 됩니까?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뒤에 있던 여자들이 다 이제 막 수건을 두르고 서가지고 야! 여탕! 남탕 가! 남탕 가! 왜 여탕을 네. 왔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남탕을 가면 됩니까? 하니까 여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에서 씻어! 이런 거예요. 뭔가... 근데 네.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집에 그럼 목욕탕 없구나. 그분이 거기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네. 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난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주민등록번호 1번, 2번 이런 걸로 나를 남자, 여자로 가릅니까? 나 보세요. 내가 어디가 여자 남자입니까? 내가 돈이 모자라서 여기 수술 못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아직 소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가 남자 같아요 하고 막 운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남탕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직업을 봤는데 저는 왜 그 주민번호 1번 2번을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거는 킨지 보고서 때 확실한 이성애자는 10% 정도 90%는 혼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동의를 하는 편이고 성은 선택하는 거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래도 여자 같다 그러면 여자 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런 남자 무서운 얘기다 그죠. 그래서 생각을 어떤 문제가 좀 복잡해질 때 저는 이제 한 30년 정도 시계 뒤로 돌려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하다못해 여성의 흡연 같은 것도 한 15년 전에는 길에서 남자들 뺨을 맞는 행위였잖아요. 지금 아무도 그거 안 하잖아요. 90년대만 해도 배꼽티 입은 거 가지고 무슨 백분 토론 무슨 이런 그러니까, 거 네, 수준이 그래 30년도 지나면 아무 관심도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논의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국적에 대한 것도 비슷한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그룹 사태를 보면서 신동주 전 회장, 신동빈 부회장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국적만 한국인이면 한국인이냐 그 이익배당을 일본에서 가져가는데 뭐 롯데그룹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마찬가지로 그 축구선수 중에서 유명하신 분 신희손이라는 분도 계셨고요. 그렇죠. 사리체프 선수. 예, 예. 네. 그리고 탁구선수 중에서 중국인인데 국가대표를 나오기 위해서 당에서라는 분이 또 계셨어요. 강예서 선수 귀화했어요. 예, 귀화했어요. 올림픽 동메달인가도 그렇습니다. 땄습니다. 태극기 달고. 과연 그분들을 또 근데 그 당예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사우스 모닝 포스트인가요? 홍콩 네. 그 인터뷰에서 나는 중국인이라고 또 인터뷰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과연 이런 걸 봤었을 때 비슷하게 법적으로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냐 본인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신가는 좀 지금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30년쯤 지나면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수 있게 정리가 돼. 네. 이게 왜 문제가 돼? 그럴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법에도 이미 그런 말이 많이 녹여 있어요.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다문화 가정 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문화 가정 지원. 그게 뭐죠? 중국인 아내를 얻은 한국 남자.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 아닌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한, 근데 주로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한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쵸. 근데 뭐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이 네. 그냥 누구든지 한쪽이 한국 사람이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법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게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 다문화라는 단어가 이미 우리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인끼리 결혼하면 한국 문화. 네. 그럼 그 단문화 가정입니까? 그러면은 네. 외국인과 결혼하면 다문화라고 이미 격리를 시키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격리시키고 있는 이게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너희 집은 다문화, 우리 집은 단문화. 단문화 이러면서 손을 그으면서, 그러니까 너는 남자, 나는 여자, 그리고 너는 알 수 없는 정체성. 너는 여탕도 오지 말고 남탕도 오지 말고. 네. 그래서 저는 깨끗한 순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순두부나 순정 부품 정도만 좋아하고요. 뭔가 이렇게 순자가 들어가는 거는 깨끗하고 불결한 거를 나눠서 우리는 깨끗하니까 깨끗하다는 이름으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박해해도 상관없다. 이거 심리적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사실 순혈주의가 강한 쪽이 사실은 제일 더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얼마나 더러운 걸 강조하겠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이 김씨 21%, 그 다음에 이씨 14%, 그리고 박 예, 김, 이, 박, 최, 정, 요게 5대 성이. 네, 그렇게 우리가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럼 김 씨는 다 한 핏줄인가? 그렇게 대한민국의 5분의 1이 김 씨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그 나중에 성이 없던 분들이 많이 만든 경우도 있고요. 이건 뭐 사회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근데 동성동본 결혼을 금지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까 남 교수님께서 집성촌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일본 순서가 다니면서 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성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뭘로 하실래요? 전주희 씨에 대한 그 선호가 높으니까 전주희 씨하고 또 양반이니까요. 양반이니까. 그런 거는 통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같은 사람이 모여서 한 게 아니고 모여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볼락거리는 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6.25 때 또 많이 없어지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가지고 완전 족보가 엉망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실은 이제 전혀 아무도 족보를 갖다가 이렇게 이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만 해도 뭐 직업별로 구두 만들던 사람 그럼 뭐 슈마커 네. 그리고요 네. 제 친구 성이 네. 필 호이저예요. 네. 그래서 전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게 소잡난 그러니까 도축 네. 도축업자 도축업자 네. 성이고 성이 아플이에요. 네. 애플 애플 네. 성이 사과예요. 그리고 성이 베이커리 빵집 아, 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직업이 성에 있어요. 그렇군요. 뭐 하든 집인지가 딱 나오는 거네요. 그리고 성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몇 개가 없어요. 뭐 독일의 피셔 그럼 고기 잡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어부. 어부. 네. 네. 진짜 그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도 그렇게 네. 많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아. 되어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베켄바우어는 무슨 뜻입니까? 독일말로. 베켄바우요? 네. 뭘 짓는 거겠죠. 아, 바우 들어갔으니까. 축구 선수 프란츠 베켄바우어는 아, 네. 그러니까 바우어 들어갔으니까 네. 일단 뭔가 건축하는 사람이 성이겠죠. 아, 루메니게는 뭔가요? 루메니게. 루메니게는 뭐예요? 발음이 조금 이상해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네. 참 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없는 건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거의 맹세를 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내가 그게 틀리면 성을 다한다. 네.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고적에서 빼버린다. 네. 네. 성을 집착하는 이유는 성이 있다는 양반이라는 얘기고 양반이라는 것은 모든 근역으로부터 면제받고 조세가 없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특권계층이라는 상징이니까. 그래서 은근히 말은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사실 속내는 특권을 가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일까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무튼 이 이름을 대지 않으면 과거장에 입장조차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네. 지금 그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절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며칠 전 기사에 근거한 네.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직업 쓰는 난이 있대요. 그래서 부모의 직업을 보고 아 요새도 쓰나요? 학교에서? 그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부모의 직업을 쓰게 하고요. 학교에서도 쓰게 하죠. 면접 볼 때 하든지 남편의 직업
근데 그거 왜 쓰게 하죠, 진짜? 저 대한변협에 등록할 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직업 다 썼어요. 거 봐요. 네. 아니, 쓴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젠가 남정국 칼럼 명랑소설에 나온 얘기지만 아직도 조선시대는 청산이 안 됐다. 우리 시대의 조선시대는. 예를 들어 지금 그 우리나라 화폐 인물들을 보면 자 1,000원짜리는 이황 선생인가요? 네. 그렇죠. 네. 성균관 교수. 5,000원짜리, 아, 1,000원짜리가 이 선생. 이, 성균관 이, 장학생. 이. 네. 네. 5,000원 이황. 이황. 성균관 교수. 만원 세종대왕. 성균관 이사장. 5만원 신사임당. 성균관 장학생 학부형. 오. 야. 그러니까 무관도 없고. 그렇네요. 완전히, 예. 네. 그게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조선사회. 이게 아직 그 청산이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성리학이라는 것은 유교 중에서도 가장 좌파적인 해석법이다. 제가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네. 그 대한민국이 건국을 한 게 48년 8월 15일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전히 해방 70주년으로 이제 광복절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국과 동시에 조선과 단절을 했고 또 단절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그 실제적 증거는 우리가 왜 우월하단가는 북한이 지금 김씨 조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선하고 단절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이득이라고 한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여전히 조선시대의 망령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행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조선시대 망령하면 또 남정욱의 네, 칼럼이 아주 센세이셔널한 아니, 아까 그 했던 얘기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중립농지는 시민권이잖아요. 네네. 시민권인데 시민권 역사상 가장 많이 나눠줬던 나라는 어딜까요? 역사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많이 시민권을 개방했던 나라. 개방했던 나라. 로마제국. 로마제국. 네. 가장 안 나눠준 나라. 안 나눠준 나라. 그리스. 그리스 아테네하고 네. 스파르타. 스파르타. 아, 거기는 안 줘요 시민권을. 거기는 부모가 둘 다 스파르타 시민이 아니면 시민권 안 주고 그랬죠. 아테네가 그렇고요. 네. 심지어는 스파르타는 시민 처음에 스파르타가 건국될 때 시민권자가 9천 명이었는데 땅 가진 사람은 줬어요. 근데 워낙 시민권을 갖다 얻기 힘들어지니까 100년 후에는 시민권자 1천 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나라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시민권이라 하면 여기에서 이제 투표권을 투표권. 그렇죠 투표권을 예,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예. 근데 그게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는 곳은 그러면 북경이네요. 북경. 예, 북경. 중국 북경. 북경. 그렇죠. 북경은 아무나 이사 못 가요. 북경 시내로. 아, 평양이 그렇잖아요, 북한. 아니 북한은 원래 지도에도 없는 나라를 내놓고 구글 지도에도 안 나온 나라를 바로 이야기를 하시면 아 베이킹 네, 네, 북경 북경 같은 경우는 또 웃긴 게요 여자의 그 시민권을 따라가더라고요 아 종모법이네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물론 뭐 그 사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04년까지는 2014년까지는 그랬는데요 북경은 아무나 이사 우리는 서울 시민 누구나 될 수 있잖아요. 이사만 가면 서울 시민이 네. 될 수 있고 뭐 부산 시민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죠. 북경 같은 경우는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요. 들어올 때도 결혼을 한다고 해서 마구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격이 되게 까다롭대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게 딱 제한을 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런데 시민권이 지금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가 그 발전을 잘 하려면은 개방이 돼 있어야 되고 아, 개방. 계속 혁신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몽골 그룹 되게 무식한 나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쌈만 잘하고 잔인한 나라로 생각을 하고 징기스칸은 전세계적으로 인구수를 갖다 지역별로 다 줄여놓은 인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몽골은 제가 볼 때는 유지라는 측면을 제외하고 본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 그렇게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 없었다는 네. 거 몽골이 예 몽골의 수도에는 이슬람 사원하고 교회하고 뭐 불교 사원 이런 거 다 모여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전혀 차별이 안 되고 뭐 독일 남자와 뭐 이집트 여자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평등한 거 거의 완전 평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개념보다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 차별이 없어 차별이 전혀 없어요 근데 뭐 비하 발언이 아니라 네. 몽골이 그렇게 지금 발전이 많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때 그 당시에 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세계 제국으로서의 몽골.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저 유럽에서 몽골군 장수를 잡고 보니까 독일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게 너무 흔하고, 그 다음에
소수를 차별했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소수 민족들이나 이런 종교 가진 쪽에서는 징기스칸한테 자기네를 쳐들어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쳐들어와 달라?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위해서. 그래가지고 제국이 확대가 되는 과정. 이걸 보게 되면은 엄청,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나라는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없고요. 그 징기스칸이 이제 그 양아버지한테 배신을 때려맞고 19명하고 도망을 치거든요. 도망을 쳐가지고 발자 무슨 호수에서 이렇게 진흙탕 물을 퍼마시면서 맹세를 해요. 근데 거기 몽골 시족이 징기스칸하고 걔 동생밖에 없어요. 시족이 다 달라. 그 다음에 다문화네요? 다문화 정도가 아니고 다국적군. 다국적. 네. 중국에서는 네. 그때는 아, 다른 종하고 같이 이렇게 시족을 섞여 사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종교 다 달라. 불교, 이슬람 이런 식으로. 이게 몽골이라는 제국의 틀을 만들어가요. 저는 군대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그 몽골 군대 편제를 보니까 그 우리 요즘처럼 무슨 뭐 하사 중사 이런 게 아니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이렇게 다 부장이네. 그러니까 10명을 거느리면 10부장이고요. 100명을 거느리면 100부장 이렇게 가는데 정말 그 전공에 따라서 올라가지 무슨 성별이나 귀족의 아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만부장으로 시작하고 이러질 않더라고요. 근데 네. 몽골어가 우리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언어는 저기 인디언들 말하고도 비슷하고 아파치 우랄알타이어 아닙니까? 아 몽골어 네. 몇 개 남아있는 게 뭐 장사치 뭐 그렇죠. 이런 게 요게 이제 몽골 말이고요. 네. 그다음 쌍화탕의 쌍화가 몽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요 네. 몽골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네. 우리하고 되게 똑같아요. 한국 거의,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이에요.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제가 뭐 우스갯소리인데 네. 제 수업에 몽골 아이가 있었어요. 네. 유학생이었죠. 근데 이름이 희한해요. 제가 걔를 이제 불렀는데 이 출석을 부르는데 걔가 네 하고 대답하는데 넌 이름이 왜 이러니? 그랬더니 네. 저 몽골이에요. 그래서 아니 너 이름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고 저는 걔가 한국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한국애보다 더 한국애 처럼. 어, 한국말도 그렇게 잘하고요? 걔 너무 잘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한국말을 되게 잘 배워요. 그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대회 같은 데 가보면은 레슬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선수가 누군지 빨간 옷인지 파란 옷인지 알고 바로 이제 응원 들어가는데 몽골 선수랑 한국 선수가 딱 붙으면은 이게 어디가 우리 선수고 어디가 몽골 선수인지를 그쵸? 잘 모르겠어요. 아 정말 비슷. 여기서 질문이요. 네. 그렇게 비슷한 이유가 그 고려시대 때 몽골의 지배를 강화도로 이제 피신한 사이에 전 국토가 몽골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피가 섞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좀 비슷한 게 겁니까?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우리는 저기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사를 통틀어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등장을 해요. 침략당할 때 등장하는데 워낙 침략 많이 당하다 보니까 피가 진짜 복잡한 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순수 혈통, 단일민족 전혀 관계 없어. 뭐 우리 네. 뭐 백의민족. 아 그거는 뭐 백의민족은 좀 뭐 그 염색과 관계돼 있는 네. 염색. 아 그거 진짜예요? 염색할 수 없어서 흰색 옷 입었다 진짜예요? 아니 근데... 염색을 갖다가 오히려 저 흰색을 하려면 염색이 발달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염색을 못해서 흰색 옷을 입었다라고 들어요. 근데 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순혈주의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 그 이태원이라는 동네 이름도 네. 원래는 그 순혈주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격리 공간으로 들었거든요. 지금 한자가 바꿔 쓰지만 예전에는 달을 이에다가 태아할 때 태자를 써가지고 다른 핏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강간을 당해서 낳은 아이들을 모아뒀던 동네라고 들었는데 그러고 보면 그 순혈주의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으로 환향녀죠. 예, 예. 이게 발음이 좀 그래서 환향 뭐 아, 그렇죠. 예. 돌아올 환 고향에 돌아온 환향인데 사실은 순혈을 강조하는 거는 이제 진화생물학적으로 말하면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확정해야 말하자면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를 기르는데 서포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과학적인 방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시댁 식구들이 여자를 감시하는 체계를 극단적으로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환향녀에 관해서는 실제로 그게 사회적으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샘에 가서 목욕을 하면 국가에서 이 여성은 처녀로 인정해준다. 아, 그런 포고문까지 내려온 적이 있어요. 와, 우리나라 얘기죠? 우리나라 순혈주의는 사실은 양반들이 자기들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 이런 거 말고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아이를 배워 보면은 강제 낙태시키고 그렇다면 지금 정말
그 유물 아닌가요? 다문화 지원법이라는 것도 네, 그렇죠. 결국 네. 거기에서 나온 유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우리는 하나인데 너희는 특별하니까 뭔가 서포트 해주겠다는 그런. 저는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그 말이 떠올라요. Separate but equal. 분리하되 평등하다. 결국 다문화 지원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사고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민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흔히 말하는 게 멜팅팟 시스템으로 갈 거냐, 샐러드바로 갈 거냐. 그 샐러드바는 각각의 재료가 자기의 맛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멜팅팟은 그야말로 모든 게 녹아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제대로 된 사회라면 우리 시민사회에 와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우해주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문화에 전반적으로 녹아들도록 배려를 해주는 게 이게 올바른 정책이 아닐까. 녹아들도록 배려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 편견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탈리아 반도예요. 로마가 이제 이쪽에 있었잖아요. 네. 요 바로 옆에 삼리움이라는 산악민족이 있는데, 얘네가 로마하고 40년 동안 싸웠어요. 로마가 이겼거든요. 이기고 나서 시민권을 다 나눠줬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렇죠.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집정관자리에 오르는데 그게 삼리움 출신이에요. 그것도 삼리움에서 귀족도 아닌 농민 출신.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합병을 했는데 합병한 1910년인가요? 뭐 공식적으로는 1910년, 사실상은 1905년. 10년 합병을 했는데 1930년에 일본 총리 조선사람이 오른 거 똑같은 시기입니다. 로마는 그래서 안 망했어요. 한니발이 쭉 쳐들어와가지고 기다렸던 거죠. 로마가 한번 주어 터졌으니까 스스로 자중질하도록 동맹국 이탈할 것이다. 이탈 안 했어요. 그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그 조선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식이 있어서 좀 오류를 범한 거네요. 아니 거기는 이제 일부 관료들이 근대화를 추진을 했는데 얘네가 공부를 하다 말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국을 만드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제국을 만들 때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될 거가 타인의 문화를 갖다 존중한다 하고 그게 더 좋으면 받아들인다. 그리고 절대 1등 국민과 2등 국민을 나누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도입을 안 했어요. 일본 애들이. 네. 그렇죠. 한국 문화를. 한국을 말살하려고 했죠. 좋은 거 있으면 배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 알아야 될 게 네. 있는데요. 우리 물론 100%는 아니지만 국민들 중에 가끔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를 억압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본은 법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던 거죠. 무엇을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그러니까 치하에 두기 위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 자기네들은 항상 지금도 얘기하는 우리는 법치였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나쁜 법도 법일 때 그 법이 움직이고 있을 때 세월이 지나서 역사적 평가를 할 때 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맞붙어 싸우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법의 잔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옛날에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예. 일본에서 일본의 그 경찰 순사라고 하죠. 예. 그들이 하나하나가 돌아다니면서 조선 민족을 한 명 한 명 다 간섭할 수 있게 만들었던 아주 시작은 아주 나빴다는 것이죠. 불령선인 제취법인지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주 시작이 나빴었는데 우리가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정리를 아주 잘했어야 돼요. 정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 정리들이 미흡하게 돌아간 것들이 예. 지금 2015년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면 자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유관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는 아이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교과서에서 유관순 열사 얘기가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진 교과서가 있는 네. 것이죠. 다 빠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데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공부할 데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옛날에 교과서에서 나오면 일단 강제적으로도 외웠잖아요. 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정확하게 뭔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전 있다. 역사가 무엇인지 역사를 알아야지만 과거를 우리가 반성도 하고 그렇지. 걸어도 나갈 수 있는데 예. 그 역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본이 우리에게 과연 한 것이 무엇이었나 정말로 그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위험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묘해요. 이게요. 엎어치기처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설득당하기도 되게 쉬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되게 위험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도 일본이 또 웃긴 게 이 동남아 쪽으로, 그러니까 진주만을 폭격하던 날 진주만을 폭격한 게 아니고 동남아로 쫙 밀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동남아 국가들은 일본에서 그렇게 반일 감정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가혹하게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일본은 고대사에 대해서 한국에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그렇게 정말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요즘 애들은 잘 몰라요. 저는 남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태국에 갔었을 때 자동차는 전부 도요다 혼다고요. 네. 필리핀도 유통은 모두 세븐일레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일본 애들이 다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냐 그러니까 태국 애들이 무슨 소리 하냐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네. 서비스가 좋아졌는데. 예. 네. 필리핀도 필리핀 쪽에도 가면요 대부분이 다 일본 문화 그리고 일본 사람들 예. 일본 자동차. 여기서 또 더 질문이요. 전 세계 그 제국주의가 횡행할 때 다 식민 정책을 펼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만큼 그렇게 가혹하고 악랄한 게 없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제국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국은 과연 제국이 될 수 있는 나라인가? 제국이 되려면 군사력, 경제력, 그다음에 문화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나라 문화를 부러워하고 나는 중국 시민이 되는 게 꿈이다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중국 시민이 되고 싶으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니죠. 아니죠. 네. 이런 나라는 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중국 얘기는 지금 벌써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잠깐 끊었다가 예. 중국 얘기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의사회가 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막연하게 건건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나라는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갖다가 따져보자는 얘기죠. 성공 사례로 로마하고 몽골을 보자는 얘기고 그렇군요. 최종적으로 미국이라는 제국 만들어진 유럽이 만들어진 모든 노하우가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져가지고 단기간에 축조된 만들어진 제국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들 좀 해보자. 알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미국까지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